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촬영을 이렇게 오면은 네. 요즘에 보니까 계단 쪽에 네. 어우 막 훈훈하더라고요. 겨울인데 여기 여름이죠? 아죠. 지금도 신당 안에가 되게 후끈후끈한데 네. 되게 이렇게 초를 많이 이제 신도분들 초를 많이 이렇게 켜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가 진짜 그런 효과나 어떤 성분의 효과가 진짜 그렇게 좋은지. 그럼요. 내가 정말 뭐 조상님 전에 대우도 해드리고 싶고 뭐도 해드리고 싶고 막 하는데 내가 근접적인 여유가 안 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절대 빚내서 굿하지 말라고 내 조상님 전에 대우를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조상이 정말 제대로 먹겠냐 이 소리야. 내 말이 맞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 자손이 정말 내 조상을 위해서 불이라도 정말 밝히고 싶어.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불이라도 밝히고 싶고. 그러면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불안화도 정성이요? 불안화도 정성이라 그랬어. 저는 초를 이렇게 24시간 꺼놓지를 않아요. 그 가택이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환하게 비춰주려고. 정말 그 조상님 전에 불을 많이 밝혀주려고. 진짜 꺼트리질 않거든. 기도를 나갈 때도 그 초키신 분들 한분한분그 초를 다 들고 둘러매고 그리고 기도를 갑니다. 다른 선생님들 댁도 그렇겠지만은 정말 초성불. 꼭 내가 굿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내가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할 때는 진짜 불안해도 정말 정성이거든. 이 마음이 이 삼일치가 선생님이 이제 빌어주는 그 마음, 그다음에 오시는 그 신도님 마음, 이 불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 마음, 이 삼일치가 된다고 하면 정말 성불들 많이 보시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는 모르겠어. 저희 매화신년에는 그 마음, 그 초심 하나만 본다 그랬잖아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만 많이 보시거든. 내가 불을 밝혀주고 있는 신도님들이 좀 문자들이 감사 문자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까도 왔잖아요. 네, 아까 촬영 전에도 늦은 시간인데도 불 밝혀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많이 오는데 저 매화신년 딴거 아니에요. 그 초심 하나 잊지 않고 열심히 비는 마음, 그 마음 이뻐갖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위해서도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문자만 나 너무 뿌듯해. 나가갖고 이 추운 날 나가갖고 땅에 올라가갖고 이제 막 이제 초 켜놓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너무 간절하니 진짜 소소하게 이 소소한 정성, 진짜 불안한 정성도 좀 받아서 이 마음 받아서 좀 운전 좀 열어주라고 막빌때 이런 문자 띡띡 하나씩 오잖아. 그러면 기운이 막더 나는 거야 나는. 그럼 또 열심히 또 빌고 그분 역시도 삼일치가 돼서 빌다 보면은 정말 감동하시거든. 매화신녀가 여기 없더라도 오셔갖고 자기네들이 오셔갖고 본인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빌고 막 가셔요. 나는 그 마음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또 비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매화신녀 또 가만히 못 있잖아. 그러면 저분들이 저렇게 간절한데 또 매화신녀 또 역시 또 간절히 그분 하나하나 초다 챙겨갖고 또 산이고 바다고 뭐또 강이고 이렇게 나가갖고 또 용궁이고 나가서 또확또 빌고 오는 거야. 그러다가 뭐 하나가 띡 됐대. 문자가 선생님 짜장면 사드릴게 하면은 내가 너무 신이 나는 거 있지. 정말로 내가 뭐를 하고 싶을 때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통합니다. 굳이 굿을 안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어떻게 조상님 전에서 도와준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럼 조상 대우도 한번 해주면 더 좋은 거고. 정말 불안하도 정성이요. 불안하도 정성입니다. 그 마음 초심 잃지 않고도 열심히 찾아주셔서 난 너무 감사드리고. 나는 뭐든지 여기 오셔서 불키시는 분들 다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야. 그런 마음. 이렇게 또 알아주시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오셔서 비시고 하는 그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가 너무 막 많아지셔가지고 네. 이게 진짜로 그 성, 아 이것도 성부를 보셔야지 또 이렇게 맞아요.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네. 초성불 보신 분들이 오셔갖고 또 여기서 초 하나로 또 켜봐라 켜봐라 막 이렇게 하고 또 소개 해갖고 이렇게 초록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좀 듣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다른 거 아니야. 정말 내이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정말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내가 정말 없어. 정말 나는 이 초킬 게 다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다. 그럼 여기에 정말 감동 많이 받으시거든. 선생님 집에 오셔갖고 꼭 굿을 하라는 거 그러진 않아. 정말 이 마음 하나가 정말 간절하다면 다 통합니다. 열심히 비셔갖고 다 성불 보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